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국내 에어소프트건 제조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완제품 한정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까 합니다. 국내에서 에어소프트건을 만들어 파는 회사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사들, 토이스타라든지 또는 성인용 왕구는 잘 없지만 그래도 아카데미사 또는 아크로모형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여러가지 몇몇 중소회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완제품을 조금 완성도 있게 만들어 파는 회사가 토이스타나 아크로모형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여기서 GBLS나 다스, GBLS 다스나 뭐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 STS, GBBK2 이 회사는 일단 까 외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고가의 트레이닝 웨어폰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뭐 청소년용이나 이런 성인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총에 분류해서 제가 조금 더 위로 빼두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토이스타나 아크로모형 정도가 되겠죠. 그 중에서 아크로모형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바로 발터 PPK라는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제품이 드물게 메탈 슬라이드가 올라가 있는 제품입니다.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들 중에서 이렇게 메탈 슬레이드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모델을 파는 회사가 거의 없죠.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런 제품을 한번 써볼까라는 것보다는 호기심에 구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여러분들과 이 제품을 차근차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하이 앵글로 바꿨습니다. 자, 이 제품의 박스를 보시는 것처럼 이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 두 개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로 작은 박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메탈 슬라이드라는 제품, 발터 PPK W라고 해서 뭐 웰터라고 읽으시는 분도 있는데, 뭐 독일 발음, 영문 발음을 하면은 발터 PPK 제품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듯이 1:1 스케일의 하이 파워 에어건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무려 고정 호법이지만 호법을 장착을 하고 있고, 6mm의 하이 퀄리티, 고품질의 만 19세 이상의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의 뒷면은 기본적으로 이 발터 PPK의 뭐 비비탄 삽입 방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제품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 탄창에 탄을 삽입하는 방법들. 일단 개봉을 한번 하고 외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품을 개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여분의 비비탄 한 봉지와 발터 PPK 완제품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탄창도 하나 이렇게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는 잠시 치워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 모형에서 제작해서 발매한 에어소프트건으로서 이 제품은 독일 발터사의 수출용 소형 권총이라고 하죠. PPKS를 제한한 제품으로서 우리가 흔히 이 손에 딱 들어오는 이 발터 PPK 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바로 영화 007의 007 제임스 본드가 사용한 총으로 유명하죠. 대표적인 그런 총으로 많이 스파이들이 많이 사용을 한다라고 해요.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 주머니라든지 이런 몸속에 숨기기 유용한 소형 권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터 PPK 같은 경우는 뭐 타사에서도 국내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판매를 했지만, 아크로 모형 이 제품이 재현도 면에서 뭐 메탈 슬라이드라는 뭐 이점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각인이라든지 재현도 면에서 가장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이런 안전 레버, 디코킹 기능들 이런 것들이 실제 작동은 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재현을 한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아쇠 울 같은 경우도 이 방아쇠 울 요 부분이 이 핀을 통해서 분리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런 것들만 봐도 실제적으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타사 제품에 비해서 재현도 면에서 월등하게 우수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요 반대편을 보시면은 요 탄피가 나오는 이 몰드 이 부분이, 탄피가 나오는 이 부분이 뭐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제 몰드 처리가 되어서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더 아쉬운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 뚫려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제품은 국내법에 맞게끔 앞부분에 주황색 소염기가 들어가 있고요. 소염기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슬라이드를 이렇게 당겨 보면은 이 아웃바렐 자체가 이렇게 국내법에 맞게끔 주황색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아웃바렐이 추가적으로 검은색 아웃바렐이 옵션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황색 아웃바렐이 아닌 검은색 아웃바렐을 장착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는 아웃바렐 세트를 구매를 하셔가지고 교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탄창은 두 개의 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하나는 요 앞부분에 이렇게 쇠 모양으로 이렇게 이 하부에 메탈 재질이 붙어 있어 가지고 조금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추가로 제공하는 탄창은 그냥 오로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 요런 식으로 그립이 새끼손가락에 긁는 그립을 걸 수 있게끔 요런 식으로 같이 제공이 되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냥 이 제품을 이렇게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손이 큰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좀 오바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범퍼가 같이 장착이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탄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뒤쪽에 요 구멍을 열어서 비비탄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연사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이 연사탄창입니다. 연사탄창인데 실제로 연사탄창을 넣고 요거를 밑으로 완전히 이렇게 걸어서 비비탄을 이렇게 탁탁탁탁탁 쳐서 걸어 올리는 방식인데, 뭐 저는 짤랑짤랑하는 소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요쪽을 통해서 요 비비립을 통해서 비비탄을 삽입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한 10발 내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한번 발사를 할 때. 그 점은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탄창 퀄리티는 그렇게 뭐 썩 높지는 않습니다. 요 뒷부분에 이 구조적인 문제, 아마 요 안쪽에 있는 뭐 실린더 부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탄창이 이렇게 이 부분이 잘려 있는데, 예, 그것도 좀 아쉬워요. 요렇게 일자 형태로 된 탄창이면 어땠을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너바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황동 이너바렐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좀 저가형 에어소프트건, 성인용 에어소프트건 저가형 제품들은 이 플라스틱으로 된 이너바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황동 이너바렐이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슬라이더 자체의 이런 각인들을 보시면은 이 정도 금액대에 이 정도 뭐 발터, 이 각종 각인들,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각인이 나와 있는 이런 각인의 마감이라든지 이런 생김새는 약간 좀 흐릿하고 그렇게 막 썩 퀄리티가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정도 금액대, 이 금액대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각인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만 원대에 이 정도 각인 뭐 어디서 사겠습니까? 그리고 반대쪽에 나와 있는 뭐 에너지는 0.5J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형이다 보니까 에너지 파워가 0.5줄인데 국내법에는 0.2줄인데 실제로 0.2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 참고로 이렇게 각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아쉬워요. 파워가 0.5줄이라는 걸 이게 굳이 각인을 넣어야 됐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부 부분은 마찬가지로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메탈 재질을 가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안전 레버가 작동을 합니다. 안전 레버, 디코킹 레버가 작동을 하는데 디코킹 기능은 없고요. 이렇게 슬라이더를 장전을 하고 안전에 내렸을 때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지가 않습니다. 안전을 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는 방식이고요. 싱글 액션으로도 동작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머가 동작을 하는데 실제로 에어코킹이기 때문에 격발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만 한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탈 재질은 이 슬라이드 이 부분과 이 트리거가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그립 부분은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립 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대에 소장용으로 하나 정도 가지고 있을 만한 총을 꼽으라고 하면은 상당히 가격 대비 좋은 제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원래 앵글로 돌아왔습니다. 요 근래 제가 구입한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가장 완성도 면에서 높은 제품은 아니지만 만족도 면에서 높은 제품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이 정도 성능이라고 하면은 정말 생각보다 하나 정도는 무조건 에어소프트를 좋아하는 유저라고 하면은 구입을 해야 되는 제품이 아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네요. 다만 작동을 해보면은 앞선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탄이라든지 이런 작동성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슬라이드를 장전을 할 때 장전압이 상당히 셉니다. 그리고 조금 더 파워를 올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옵션 스프링도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구입을 해서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게임에 쓰진 않겠죠. 이렇게 조금 더 센 파워를 원하시는 분은 그런 튜닝들을 하면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제가 테스트한 거리는 보통 한 5m에서 6m 정도 거리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그 정도 거리에서 집탄은 썩 나쁘진 않았어요. 나쁘지 않다라고 해야 되나? 뭐 제가 그 기준치가 이 제품의 가격 대비 기준치를 조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히 뭐 테스트용 아니면 슈팅용으로 쓰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불편한 점은 이 슬라이더 당기는 게 이게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이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힘이 많이 들고요. 또 하나 당길 때 한 번씩 이렇게 걸리는 게 있어요. 지금도 끝까지 당겼는데 장전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시 풀었다가 당겨주면은 이렇게 걸리는 슬라이드가 걸리는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뭐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메탈 슬라이더가 올라가 있고 뭐 이렇게 안전 기능도 동작을 하고 뭐 슬라이더, 해머, 뭐 이 안전 레버, 트리거가 다 메탈로 된 제품이 이 정도 금액대에 좀 흔치 않는 제품이죠.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색깔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육안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갑자기 탁 올렸을 때 한번 눈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옵니다. 사이트 부분이 그런 점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사이트가 별도의 색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은 어차피 얘가 뭐 슈팅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게임용으로 쓸 것도 아니고 단순하게 집에서 소장 용도로 쓰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무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 이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만원대, 2만원대라고 하면은 2만원 초반도 될 수도 있고 후반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쿠폰 먹이고 할인 좀 받아가지고 2만원 뭐 초반대 구매를 할 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오픈마켓에서 3만원 밑으로 구매 가능한 성인용 에어소프트 건 중에서 풀 메탈 제품은 아니지만 슬라이드가 메탈인 이 발터 PPK 개인적으로 아재TV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줄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어소프트건을 처음 입문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 꼭 가스식 에어소프트건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에어코킹식 에어소프트건을 구매를 할 때 이 아크로 모형 제품에 있는 발터 PPK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 하나씩 구입을 해서 리뷰를 한번 드릴 텐데 뭐 썩 나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아마 메탈 슬라이더 제품 중에서는 제일 저렴한 제품인 걸 알고 있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께 발터 PPK 아크로 모형에서 출시한 발터 PPK 성인용 에어소프트건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난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